제가 화정동 사는데요. 저희 동네에 갈만한 식당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좀 눈독을 들여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정육점도 하고 고기도 팔고 일반 식사도 하는 그런 식당이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평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식당 갑니다. 이 식당입니다. 으뜸원 한우식육식당. 제가 지금 4시에 왔거든요. 네. 여기 왔는데 저는 이걸 먹으러 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점심에만 파는 점심 특선이래요. 해주신다고요? 네, 진짜? 저게 점심에밖에 안 되는 메뉴인데요. 그 촬영한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해주겠대. 지금 4시인데 네, 4시에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게 한우잖아요. 그렇죠, 한우. 호를 잡으세요? 키우세요? 아니, 키우면서 안 하고 잡재요. 아니, 요즘 칼부창 여기... 말을 하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저 한우. 뭐. 그리고 여기 상차림 비용이 있거든요. 중학생 이상은 3,500원, 초등학생은 2,000원인데 이거는 고기를 먹을 때 이 비용이고 일반 식사할 때는 상차림 비용 지불 안 해야 되는데. 국내산 삼겹살 200g인데 이거 8,000원. 곰탕 8,000원. 갈비탕 만원. 아니, 우와, 너무. 이거, 이 소 키우셔야 되는데, 이래, 이거. 새우살, 새우. 새우, 새우. 새우살. 새우살. 소고기에서 최고 좋은 것이고. 아, 저 느낀 게 그 새우가 그 새우 아니구나. 그 새우 아니. 이렇게 세워지는 새우살. 아,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새우살. 어, 새우살. 새우처럼 생겼다. 사장님, 여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은 장사 안 하고. 몇 시부터? 문을 몇 시에요? 11시부터 2시까지가 점심. 그러니까 한우 생고기 정식을 먹으려면 그 시간에 와야 되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3시부터 4시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고 4시부터 다시 저녁 장사를 한답니다. 35년 된 집이래요. 저녁 9시 30분까지 장사한답니다. 4시 10분 정도 됐는데 한 테이블 손님들 다 생고기를 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구에서는 뭉치기라고 그러잖아요. 육사심. 밥대가 아닌데 뭐. 들어오면서 그냥 생고기 주문하면서 너무 저는 보통 다른 사람보다 얘는 5개월 정도 일찍 자요. 뭐예요 지금? 우리 엄마가 거기 스페셜이에요 그거. 우리 다 엄마 만나 준 거야? 안 돼요. 여보 이기시면 안 돼요 다시? 저는 딴 말이 아니까. 근데 제가 지금 복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경희 씨가 날 너무 건강하게 만들어주려고. 더워 진짜. 땀 난다니까? 너 가지고 한우라니까? 잠깐만 이게 만 원이야? 이름. 와. 이야 이거 그냥 나와. 이거 보세요. 생고기 뭉치기. 오호. 불고기도 나와. 선짓국. 선짓국. 오호. 김치도. 봐봐. 이걸 육회. 비빔밥. 육회 비빔밥. 이거 보세요. 이게 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란 후라이 들어왔어, 씨. 계란 후라이 볼까? 아, 이 진수동차에 진수동차. 오늘 첫 끼다. 서도야. 안 먹었어. 내가 군고를 선지 부디에 선지 좋아해? 네. 네, 먹을 줄 아나?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냥 먹었어요. 그냥
에이, 반갑습니다. 이거 뭐? 아, 여유가. 아, 아. 와, 갔다 왔어. 식구더라고, 여기 와. 네. 일요일 장사. 2시까지인데 판매하는 건데. 이거 해주네. 아, 진짜 맛있다. 예. 올렸어요, 이렇게. 아, 이것도요? 아, 이것도. 굿 아이디어. 이렇게 가져야 나이지. 참 고맙습니다. 약하게 나타내세요. 얼마 한가요? 맛있어요. 그니까, 그냥 하나씩 넣으세요. 아, 이것도 넣어줄 거라고. 나 빼면. 야, 그러네. 사람들 다 뜨거워. 팔뚝 국회 비빔밥. 나 거기 급식 좀 줘야겠다. 저희 집에서 걸은 사람 5분밖에 안 걸려요. 여기가 화정동이 아니지. 여기요? 여기가 성문 입구로 지나서? 아, 이 집은 뭐 온다. 야, 내 발전이 못해서 여름에 교회들 나가서 더 노출 심하게 팔지 않냐? 나 겨울에도 반바지 입어야 돼. 안 짜. 간도 딱이야, 적당해. 나는 김치를 이렇게 안 하고 대박. 이 환타 있지, 누가 만든 거야? 여기? 여기 대성? 히틀러. 아, 히틀러? 아. 여기 어디에서 들었어요? 무슨 코카콜라 판매가 뭐 안 된다고. 2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 미국에서 독일한테 콜라를 안 줬어요. 근데 이게 콜라가 중독성이 있거든. 그래서 히틀러가 화학자도 모아가지고 만들어. 색깔이 까만 게 난다고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전쟁 끝나고 코카콜라에서 샀거든. 그냥 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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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땡가. 천에 뭐 먹을 거야? 이것도 맛있다. 레인. 이거 먹어. 돈가사. 돈가 아니야? 이 집에 이거 무제한이에요. 너 딸랑 괴롭혔어. 됐어요? 나한테 이제 이것 드시려고 오는 손님들이 몰아쳐. 고맙습니다. 맞아요. 저녁에는 이제 안 하는데.
맛있네. 잘 먹는다. 다음에 와서는 갈비 좀 먹어. 소입상 소주 갈비탕 많이 썰어 나눠주셔. 아우 좋네. 국밥 이런 거 좋아. 국밥 좋아하지. 한식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냥 향을 밥이 뭔가 국에 적셔지는 거 짬뽕 막 이런 거 먹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 건더기를 건져서 밥에 얹어 먹어. 니 나 먹어. 나 이거 먹고 잘 먹네. 거의 없어. 이 대구 좀 움직여. 저는 이거 이게 맛있어. 백김치랑 가해서 맞추는 건 맞아. 이거 너무 나고 없어도 못 먹지. 요즘 이거 잘 안 줘. 이렇게 귀한 거예요? 컵을 먹네. 우리 선지 하나 빼뜨려 먹겠습니다. 이거 없어도 못 먹지. 선지랑 센거 센거 더 맛있어. 진짜요? 선지가 더 맛있지. 비린 맛 있거든. 이거 없어. 아 이거 진짜 잘한다. 보통 피맛 많이 나거든. 선지 보면 그 피 비린내가 있잖아. 근데 이게 비린내가 안 나. 잘하네. 오랜만에 뵙고 와요. 오랜만에. 정희 씨, 이거 좋아하죠? 어떤 음식이 맛있냐면, 어렸을 때 즐겨 먹었던 음식이 나이가 들면, 음식은 각인 효과가 크거든. 그러니까, 국물. 어렸을 때 그걸 맛있게 먹었어?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먹겠네. 나 중농수. 중농수. 중농수 뭐였지? 내 초등학교 때 그런 어린이가 내 유행을 그래서 비엔나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중농수 뭐 이런 거. 그거 맛없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야 돼. 그래서 광주 와가지고요.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콩국수 그러거든요. 근데 콩국수 물국수로 이러는 거. 왜 묵자 넣지? 이랬는데. 명선이가 그렇게 그래요. 전 콩물로 만든 국수는 콩국물이죠. 야 그러면 된장물 찌개냐고. 2차 가라? 진짜? 어디 갈까? 너도 그 먹을 때 많아. 아니 저 더는 못 먹을 것 같고 카페 이런 데 갈까요? 사장님 잘 먹고 갑니다. 또 올게요.